일본 뷰티 여행을 컨셉으로 다녀온 저의 브이로그 영상이에요. 제가 이날 밤새고 급히 떠난 여행이라 첫날은 도착하고 딥슬립했어요. 둘째 날, 아메리카무라. 여기는 한국의 이태원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일본 감성 넘치는 그런 샵들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하면 타코야끼를 빼놓을 수 없죠. 저 손놀림 보이시나요? 음악에 맞춰서 타코야끼도 먹고 이제 신사이바시로 출발합니다. 신사이바시에는 정말 많은 뷰티 드러그 스토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샵들 들러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테스트 해본다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홍콩 드러그 스토어랑 되게 비슷하기도 했어요. 속눈썹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어요. 이거 홍콩에선가? 한국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가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꽤 많았어요. 여기 도톤보리 강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앞머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부릎뽕을 이렇게 하고 잠시 서 있었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날에 꼭 요거 하나씩 꼭 챙겨 다니거든요. 일본 다이소에 한번 가봤는데요. 오, 일본 다이소. 이 속눈썹 클래스 좀 보세요. 오. 짠! 여기 키티. 옷 입히게 할 수 있는 키티더라고요. 아, 진짜. 여러분, 시간 나시면 다이소 꼭 구경해보세요. 진짜 재미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드러그 스토어도 계속해서 구경을 했어요. 패키지. 요거 비포 애프터. 진짜 엄청나죠? 재미난 제품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신났어요. 속눈썹은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길 지나가는 여성들 보면 정말 속눈썹을 막 두세 개씩은 붙이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짠! 바이올렛색 제품들이에요. 나다! 하고 찍었어요. 어느덧 도톤보리의 밤. 글리코상 안녕! 오사카의 밤 안녕! 숙소에 돌아왔는데 일본인 친구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도 같이 마시고 일본 현지 친구의 파우치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이 친구가 일본 제품은 키스미밖에 안 쓰더라고요. 파우치를 꺼냈다가 아이라이너로 다들 고양이가 되었던 밤이에요. 이날은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일찍 나와서 그냥 공원으로 갔었어요. 정말 한적한 공원. 할아버지 한두 분 정도? 그리고 저밖에 없었어요. 정말 관광지 아닌 오사카를 즐겼답니다.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숙소로 복귀했어요. 잠시 쉬다가 옷 갈아입고 오사카 카페 거리로 갔어요. 요즘 부흥하는 카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잠시 둘러보고 바로 돌아왔어요. 이날은 게스트하우스 스텝 세드릭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리고 펍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면 토크토크를 했죠. 여기가 일본이 아닌 줄. Hi. What I make, I will make it myself. Hey. 마지막 날은 저녁 비행기랑 쇼핑을 하기로 했답니다. 받았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한 곳에서 한 번에 사면 택스프리 받기 좋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것저것 발색도 다 해보고 꼼꼼하게 골라 구매했습니다. 다음 하울 영상에 소개할게요. 그럼 바이올렛의 오사카 브이로그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Have a beautiful day. Bye. 안녕.